몸통에 비해서 오히려 메인 드라이브 기어는 사이즈가 조금 줄었습니다. 근데 몸통이 왜 커졌냐? 근데 옆에 큰 기어가 하나. Shut up and sit down. 아, 안녕하세요. 조 박사의 피싱랩입니다. 오늘은 카디날 50 시리즈를 소개해 드립니다. 그 중에서 카디날 52번. 모든 아부 카디날 스피닝 릴 중에서 최소 사이즈의 스피닝 릴입니다. 60대의 중반 정도 되신 시니어 앵글러라면 혹시나 아주 젊어서부터 루어 낚시 하시는 국내 루어 낚시 1세대라시면은 이 릴을 실제로 사용하신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. 이 릴은 1980년대 서울 시내 백화점의 낚시점에서 직수입을 해서 판매를 했던 릴입니다. 이 시기가 등장했던 그 1980년 초반이라는 게 인스풀에서 아웃스풀로 스피닝 릴이 이제 넘어가는 과도기고, 또 유럽제 스피닝 릴이 몰락을 하고, 일본제 스피닝 릴이 급부상을 하는 그런 시기예요. 그런 시기에 등장한 아주 단명한, 그리고 또 아주 이상한 카디날입니다. 아부 카디날 50 시리즈는 아부 최초의 아웃스풀형 스피닝 릴입니다. 첫 등장은 1978년이었어요. 그때 동시에 소형의 54번, 중형의 55번, 대형 57번, 요세 사이즈가 1978년에 동시 발매됐습니다. 요거는 52번 최소 사이즈, 울트라라이트 사이즈는 따로 1980년, 2년 후에 발매가 됐어요. 동시에 앞에 일자를 더 붙여서 152번, 155번, 뭐 157번 그래가지고 염가판도 나왔었습니다. 염가판은 뭐가 다르냐 하면 이게 감을 때 뒤로 안 돌아가게 하면 이 따르륵 소리가 나요. 근데 요 52번은 사일런트입니다. 따르륵 소리가 안 나고요. 그리고 이건 핸들을 좌우 교환할 수 있습니다. 근데 염가판은 왼쪽으로 고정이에요. 좌우 교환이 안 되는 그런 모델이었습니다. 또한 그때 잠깐 그 제브코하고 그 제휴해가지고 미국 시장에 제브코 마크를 붙이고 나간 적이 있어요. 그럴 때는 앞에 50번 대 앞에 또 O자를 붙여서 550번 시리즈로 나간 적도 있습니다. 그때는 이렇게 색깔도 바꾸고 앞에 가르시아가 아니라 제브코라는 이름을 붙여서 팔기도 했어요. 그래서 요때 한요 2, 3년 동안에 같은 모델인데 유럽식, 미국식, 제브코식 뭐 요렇게 몇몇 바리에이션이 있습니다. 이 카디날 50 시리즈는 그전 인스풀 스타일의 뭐 4번, 5번, 7번 이거하고 스풀의 크기나 기어비는 똑같아요. 기어비 5.1대 1이라는 건 고정, 그 다음에 스풀 직경 딱 고정이 돼 있어서 똑같습니다. 근데 이 52번은 조금 달랐어요. 보통 그 인스풀 타입에서 제일 작은 건 3번이었거든요. 근데 얘는 53이 아니라 52번이면서 더 작아졌습니다. 뭐, 그, 요건 자세한 얘기는 조금 이따 하고, 아웃스풀 스피닝 얘기가 나왔으니까, 최초의 아웃스풀 스피닝 릴은 어디서 누가 만드느냐? 낚시 시장, 낚시 역사에서 보면은 최초의 아웃스풀 스피닝 릴은 1950년대에 등장합니다. 제품화가 된 최초의 아웃스풀 스피닝 릴은 프랑스제예요. 켄타우로스 파시픽이라는 릴이 있었습니다. 사진에 보시는 이건데, 요게 나오고 얼마 후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일본의 올림픽 조구가 아웃스풀 스피닝 릴을 내놓습니다. 대형 스피닝 릴을 내놔요. 그러면서 그때부터 세계적으로 인스풀 스피닝 릴의 몰락,
불러오기 시작을 합니다. 오늘 말씀드리는 이 카드날 57이기는 이제 유행을 막 시작한 아웃스풀형 일본제 스피닝리의 대항마로 기획이 된 것 같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이 50 시리즈의 외관을 보겠습니다. 아부카디날의 특징인 이 뒤에 장치되어 있는 이 스턴드랙이 이렇게 아주 뒤쪽으로 갔어요. 그리고 이게 원래는 이 드랙을 돌리면 딱딱딱딱이 단계로 클릭이 되는데 이 클릭이 없어졌습니다. 그냥 무단이에요. 스무스하게 돌아간다는 거. 그런 게 좀 달라졌고. 베일 시스템은 그대로입니다. 이 인스풀형 베일 시스템이에요. 이렇게 열린 다음에 손으로 닫을 수가 없는 인스풀형. 오로지 자동으로밖에 안 되는. 그 이유에 대해서는 투커펀 때문이라는 거를 다른 영상에서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. 요 52번 사이즈로 보면 예쁘장 하잖아요. 이쁘고 균형도 잘 맞고. 그런데 요게 54번 사이즈로 가면 조금 이상해요. 스풀하고 몸통하고 비교해보면 몸통이 왜 이렇게 좀 커 보이지? 실제로 몸통이 좀 굉장히 큽니다. 그래서 조금 균형이 안 맞아요. 그래서 좀 이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근데 52번은 예쁜데. 그 이외에는 그 과거의 그 카디날의 장점은 다 살리고 있어요. 일단 이 스풀 직경이 똑같다고 일단 말씀을 드렸고요. 왜냐하면 동급의 다른 유럽제, 유명했던 미첼이든 독일의 퀵이든 이런 것들에 비해서 동급 사이즈 릴 중에서 아부카디날이 스풀 직경이 제일 컸습니다. 아주 이상적인 사이즈를 갖고 있었어요. 그래서 루어낚시에 아주 적합한 스피드가 나왔죠. 스풀이 크니까. 그게 최고의 장점이었고 아마 아부카디날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게 아마 스풀 크기가 컸기 때문이었을 거예요. 조금이지만. 거기다 요 스풀의 엣지가 그 당시엔 다 이렇게 두부주름에 써가지고 라인 트러블을 유발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아부카디나는 처음부터 딱 직각 엣지를 갖고 있었습니다. 그게 최고였어요. 라인 트러블도 최소화됐고. 베일은 뭐 이 자동식밖에는 안 되지만 장점이 좌우에 스프링이 다 들어있었어요. 그래서 현장에서 혹시나 스프링이 한쪽이 부러지더라도 낚시는 할 수 있는 거죠. 베일이 돌아오니까.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. 로터 브레이크. 이걸 베일을 열면 빡빡해져요. 그래서 던질 때 저절로 이게 제껴지거나 하는 일 없도록 이런 거.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손잡이하고 요 스풀 빼고는 전부 메탈 금속이에요. 스풀이 플라스틱인 게 이제 최고의 단점이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70년대 80년대까지는 스풀에 녹이 쓰는 것들을 사람들이 싫어했기 때문에 일부러 스풀은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습니다. 아부카디날이 갖고 있던 그런 장점은 다 고스란히 들어가 있었습니다만 근데 이렇게 좋은 점은 받았는데 이 단점도 생겨났어요. 이게 몸통이 왜 커졌느냐. 그래서 혹시 드라이브 기어가 커졌나? 그럼 더 좋은데 하고 열어보면 구형에 비해서 오히려 메인 드라이브 기어는 사이즈가 조금 줄었습니다. 근데 몸통이 왜 커졌냐. 근데 옆에 큰 기어가 하나 더 들어가요. 예. 오실레이션을 하는데 과거 인스풀 모델은 단순했기 때문에 스풀에 줄이 감길 때 양쪽 끝이 볼록 솟아오르게 이렇게 울퉁불퉁 감깁니다. 근데 이거는 감속 기어를 하나 넣어서 완전 수평으로 평평하게 감기도록 했어요. 그거를 타임 페이지드 오실레이션 캔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기구가 하나 들어가 있는 건데 그 덕분에 완전하게 평행사원은 스프레 되지만 몸통이 커지고 말았다.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또 그 탓에 부품이 늘어났죠. 그러니까 아무래도 고장날 곳이 늘어나 버린 건 당연합니다. 그리고 과거 이 인스풀형은 조그만 동전 하나만 있으면 분해가 돼요. 나사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큰 나사가. 근데 이건 이젠 조그만 나사를 여러 개 사용을 해서 드라이버가 없으면 분해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.
그런 단점도 생겨났어요. 이 카디날 50 시리즈가 52번은 좀 늦게 1980년에 나왔지만 1900 다른 모델들은 1978년에 처음 등장했다 말씀드렸잖아요. 1978년이라는 해는 실은 인스플형 얘가 등장한 해예요. 요 전 모델은 요렇게 진한 녹색 바디였고 모델 번호가 두 자리였잖아요. 33, 44 이런 스타일이었는데 1978년에 색깔을 요렇게 바꾸고 모델 번호도 한 자릿수로 3, 4 이런 식으로 바꾸면서 마이너 체인지를 해요. 근데 동시에 아우스풀 스피닝 릴도 신제품을 내놓은 거예요. 아마 아부도 시장 변화, 전 세계적인 시장 변화를 느끼고 준비를 일찌감치 시작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. 근데 뭐 어차피 1981년에 3년 만에 이 인스풀 카디날은 전부 단종이 됩니다. 완전히 없어져요. 그리고 이 아우스풀만 남았죠? 근데 요거 1년, 또 1년 후인 1982년에 이 신형 아우스풀 모델들, 이 52번부터 시작을 해서 57번까지 싹 다 단종을 시켜요. 그 바람에 이 초소형 이 52 모델은 딱 2년, 3년 밖에 생산을 안 합니다. 그렇게 된 거죠. 이 52번 리를 보면서 하나 의문점이 듭니다. 인스풀 카디날의 최고 인기 모델은 분명히 33과 3이었습니다. 어느 정도 인기느냐? 여러분 아시잖아요. 끈질긴 그 인기는 일본에까지 이어져가지고 요즘도 이 모델이 나오고 있잖아요. 뭐 물론 오리지널은 아니고 복제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로 인기가 옛날부터 있었는데 50 시리즈는 왜 53이 아니고 52를 만들었나? 그 이유는 전혀 모르겠습니다. 이 릴의 최고 장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급의 이 소형 스피닝 릴 중에서 당시에 최고로 스풀 직경이 커요. 44mm. 이 직경이 큰 거에 플러스 5.1:1 기어비에 물려서 루어 낚시 최적의 스피드를 만들어줬어요. 그래서 인기가 많았던 겁니다. 그런데 52의 경우는 스풀 직경도 작고 더 작고 기어비도 4.5:1로 더 느려요. 너무 느려요. 그래서 루어 낚시에 사용할 때 한계가 있습니다. 사용 못한 장면이 너무 많아요. 이 카디날 3을 대신해서 52를 만든 건 분명한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? 왜 저 작게 만들었을까? 실질적으로 대신할 수가 없었어요. 이 너무 작아서 쓸 데가 없다 보니까 뭐 2년 만에 단종을 시켰는지도 모르겠고. 근데 실은 이제 그때 시류가 모든 이 스피닝 릴이 일본제로 넘어가는 시기거든요. 스웨덴에서 아예 자국 생산을 1982년에 포기를 해버리거든요. 그래서 자국 생산은 안 한다. 스피닝 릴의 경우 자국 생산은 안 한다. 라고 결정이 됐기 때문에 단종이 된 것은 맞아요. 아무튼 이 아부 카디날 50 시리즈를 끝으로 메이드 인 스웨덴, 그러니까 오리지널 스웨덴제 스피닝 릴은 없어졌습니다. 1983년부터 지금까지 만들어지고 있는 카디날이라는 이름이 붙어있는 스피닝 릴은 스웨덴제가 아니에요. 오리지널리티를 잃어버린 그 카디날 시리즈는 1983년부터 일본에서 꽤 제작이 됩니다. 계속 만들어지다가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도 조금 만들어요. 그러다가 또 생산 본거지가 중국으로 넘어가서 만들어지고 있죠. 1984년에 요 C3 모델이 나옵니다. C4도 나오고 요건 일본제는 맞는데 요거는 아부의 오리지널리티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. 그 이후에는 예전에 한번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2000년에 나온 수베란이라는 스웨덴에서 시험 삼아서 만들었는지 왠지 새로운 컨셉의 스피닝 릴이 나온 적이 있어요. 요거까지 요 두 가지만
이 정도만이 릴을 수집한다는 입장, 아부의 팬 사람들한테는 의미가 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. 예, 이 아부 카디날 52에 대해서는 저의 좀 개인적인 향수가 특별한 사연이 있습니다. 1980년대 중반이었을 거예요. 학생 시절에 이 릴을 낚시춘추 광고를 보고 갖고 싶었는데 제가 살 수 있는 그런 금액이 아닌 비싼 릴이었습니다. 그 당시 또 어느 날 초봄이었어요. 새벽, 아주 추운 새벽에 금강변에서, 물론 서울일 낚시회 낚시버스 출조를 같이 갔던 그 경험입니다. 초봄에 새벽에 깜깜한 그 강변에 내렸는데 너무 추웠어요. 그래가지고 한기가 들어서 우비를 꺼내서 이렇게 이러고 있어 있을 때 이제 전부들 해뜨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여러분들 회원들 계셨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낚시조끼 주머니 안에서 이 릴을 꺼내서 주위 분들한테 자랑을 하시더라고요. 구입을 했다. 그러니까 아, 이 릴은 이제 여울을 해서 쏘가리가 여울 탈 때 여울에서 급류에서만 사용할 거야 라는 말씀을 하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. 그게 잊혀지지 않습니다. 제가 과거에 빈티지 릴 수집병이 있던 시기에 지금은 없습니다. 지금은 절대로 안 사죠. 이런 추억이 있던 릴인데다가 찾아도 이게 딱 2년? 뭐 2년 반 정도 생산이 됐던 생산량이 많지 않던 릴이다 보니까 상태가 좋은 릴, 신품은 뭐 눈에 띌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 상태 좋은 릴을 찾는 게 꼭 제 숙제 같은 거였어요. 그건 뭐 10년을 기다렸을 겁니다. 그러다가 2019년에 비로소 네덜란드에서 이거를 찾아냈어요. 그래서 구입을 했습니다. 앵글러에게 갖고 싶은 릴은 소년의 장난감과도 같은 존재입니다.